네, 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고 구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청을 보면 1절 말씀에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비라는 것은 1년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있고 또 가을비가 있습니다. 보통 춘분, 추분 이렇게 구분하여서 가을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라고 여겨졌고 또 봄비는 늦은 비라고 여겨졌습니다. 가을비는 그러니까 추수 때가 5월,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기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는 싹이 나고 자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는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비는 정상적으로 하면 주기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의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복술자 또 드라빔들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으로 의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가 기도를 쉬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약속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승리를 낳을 것이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자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5절 앞에 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거리의 진흙, 그 발 밑에 밟히는 그 진흙처럼 대적을 발 밑에 완전히 밟고 멸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 즉, 우리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든 뭐 나이가 얼마나 오래 들었든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든 승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승리를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는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쉽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휘파람은 목자가 그 양떼를 부르기 위하여서 부르는 소리, 휘파람, 그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부를 때에 고유의 어떤 그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실험을 하였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나요?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아무리 해도 양들이 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양들이 귀를 세우더니 순식간에 그 목자 곁으로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참 실감이 나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휘파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에게 특별한 소리를 발하여서 그들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로 모으고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또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6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견고한 것을 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좀 견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견고케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견고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견고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그 기쁨과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그 평화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이 즐거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이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축복 가운데는 8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겠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승리와 연합과 그리고 축복 또는 행복 이런 것들이 그 구속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같은 양우리에 들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 속에 들어있는 자유와 번성,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을까? 얼마나 누릴까?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할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런 것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견고함은 내가 강한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쾌락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또 그 길은 고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승리와 하나됨과 그리고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